이 김 씨가 급소를 흉기에 찔려가지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됐어요. 최초에는 이게 뭐 치전 같은 거 정도로 분류한 것 같아요. 잔인했어요. 목과 배와 머리에 칼로 40여 회 공격당했습니다. 40여 회.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두 남자가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쓰러져 있는 남자 곁에 서 있다가 사라졌다. 둘을 검거를 합니다. 대학생입니다. 18살 대학생 윤군이에요. 그런데 정작 윤모군은요 사망한 피해자 김씨를 전혀 몰라요. 만난 적도 없어요. 인터넷 카페에 같이 네. 가입해 있었다고 했잖아요. 이름은 뭐 사령카페라고 돼 있다고 하던데요.